지금 여러분 제가 밀가루를 끊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과자를 안 먹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밀가루가 안 들어간 과자가 있다는 거예요. 이건 못 참지 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. 아 딱대 아주 그냥 크게 혼내준다. 첫 번째 과자는 콘치. 콘초랑 고민하다가 콘치로 샀어요. 와 진짜 밀이 없잖아. 두 번째는 바나나킥. 바나나킥도 밀가루일 줄 알았는데 옥수수래요. 너도 같이 가자. 세 번째는 포카치 파란색. 이거 오리지널 말고 파란색이라고 부르는 거 저만 그래요? 아무튼 야무지게 담아줍니다. 집에 와서 콘치 뜯었는데 이거 원래 이렇게 작았나요? 내가 큰 건지 네가 작아진 건지. 그래도 맛은 진짜 좋네. 바나나킥은 말해 뭐해. 너무 맛있다 하고 뒷면을 봤는데 맛있게 먹는 법이 있더라고요. 아 이건 못 참지. 바로 우유 꺼냈습니다. 입에서 잘 녹기는 하는데 단맛이 떨어져요. 비추. 요즘 나오는 포카칩은 햇감자라고 써있는 거 아시나요? 햇감자라서 그런지 맛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먹는 과자 속세에 맛이 없다.